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방금 검찰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 기자. 네, 검찰이 방금 이제 처분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종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설명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또 시세 조종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통정 매매 무렵 주범들과 연락한 정황이 없었고 이 시세 조종 범행 미필적 인식 자체 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손모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손모 씨에 대해서는 단순 전주가 아니라 전문 투자자다 이러면서 주포와 문자를 나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자금이나 계좌를 제공했을 뿐 혐의 자체는 없다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네, 뭐 여러